아,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오늘은 좀 그래서 짐을부터 싸야 돼요. 짐 하고. 뭐야, 얘들아. 엄마 없을 때 잘 지켜. 네. 내일 부경집으로 여행을 떠나요. 아, 여행이 아니에요. 마음씨 일하러 가요. 고행을 떠나요, 여러분. 고행. 그래서 나는 이제 싸는데 부서가 됐어요. 캐리어에 안 싸요. 뭐라 해야 되나? 많이 안 들어가고. 진정한 고수는 쇼핑되겠어요. 이번에 세션 1박 2일에 5번의 세션과 2번의 강의가 있어요. 아, 그럼 옷이 총 몇 벌이 필요할까요? 그럼 7벌. 바지는 9벌까지 갈 거예요. 윗도리만 갈아입는 거. 아, 역시 진정한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가 아니라 귀찮아서 옷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할까요? 아, 잠깐 제가 이 바지도 가져가야 돼서. 와, 이 벨트도 경매 나오면 난리 나겠다. 어, 이번에 선호금 벨트 경매 나가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벨트가 하나 나와요. 엄청 많이. 동그란 소매. 이거는 진짜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많이 했어요. 어, 역시 또 자라 상표가 보이네요. 어, 뒤에도 자라.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 세션 할 때는 고급진 옷을 못 가져가요. 막 안고 저를 안고 막 울고 불고 막 울고 불고에 코를 풀고 그래서 비싼 옷이나 막 이제 그리고 이제 불편한 옷은 안 돼. 원래는 끝나면 바로 목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방을 싸고 목욕을 하려고. 자, 바지 요거 베이지색 하나 가져갑니다. 그 베이지색 바지에는 그리고 핑크. 일단 요 두 개 입으려고. 하나는 요거는 이제 검정색 바지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바지를 먼저 벗습니다. 조금 구겨져도 조금 이제 검정색 바지에다 이거 블라우스만 바꿔도 맞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액세서리가 조금 들어가면 또 더 다르지요. 이번 컨셉은 아마 아기들과 같이 죽지 않을까. 구경지부 가면 아픈 아기들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모시고 먹고 그런 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픈 아기도 알아주는 게 문제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해줄까봐 옷에는 신경을 덜 쓰고 오늘은 몸치로 좀 많이 하고자 해야 돼. 패셔니스타도 가끔은 패션을 포기해야 돼요. 오, 멋져요. 아가들을 위해 패션을 포기한 님.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한 가지 옷만 입을 수가 없어요. 촬영을 하니까 이번에 막 똑같은 옷 입고 그러면 좀 지루하잖아요. 수수하게 혹시 가서 제가 거기서 간단한 가쁜 토크를 낼 수 있어요. 세션 해주면 그 아기들이 아픈 마음을 딱 했을 때 어, 이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아기들이 좀 느껴야 된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촬영합니다. 바로. 저는 가쁜 토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기들이 그걸 통해서 알아가고 공부하니까. 맞아, 가쁜 토크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깨지거든요. 그렇죠. 많이 깨지죠. 그리고 원피스 두 벌. 이거는 강의 때 입으려고. 요거는 내일 입고 갈 의상을 어떤 걸 입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 이거 바지에다가 티를, 아이보리 티를 입을 거예요. 이때 부츠를 신을 건데 요 지금 캐시미어 코트를 입을지 가죽을 입을지 내일 아침에 날씨에 따라서 네. 조금 덜 추우면 요거 입고 네. 내일 많이 추우면 캐시미어 코트. 자, 그래서 이제 옷이 대충 생겼죠? 그래서 네. 이제 뭘 챙기냐면 이게 이제 화장품 그런 파우치예요. 어, 근데 회원님 화장품 되게 궁금해요. 다들.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저기 에센스예요. 아. 에센스 하나 쓰고 그다음에 크림 하나 바르면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팩트 하나 발라줘요. 선크림은 안 바르세요?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는데. 아니, 팩트에 선크림 되지 않아요? 근데 약간 SPF 지수가 있잖아. 아, 따로 안 바르시는구나. 따로 안 바르는. 여러분, 회원님은 선크림을 따로 바르시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도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그러니까 엄청 미용에 신경 쓰고 막 뭐 마사지 팩 저는 팩 있는 거 전부 마스터하게도 안 해줬어요. 그걸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뭐 크림을 막 여러 개 바르면 어우 그러면 그 시간이.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생겨야 되죠. 이거 우리 아기가 왜냐면 아기들이 자기가 선물 준 거 해주는 거 좋아해서 맞아요. 그래서 또 안 해주면 서운할까 봐. 혹시 여분을 하나 가지고 봅니다. 우리 마스터하기 누가 안 챙겨오면 주려고.
아, 핸드백을 챙겨야 되겠네요.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색깔. 와, 이 가방 탐나네요, 혜란이. 이 특이하죠? 네, 영국, 진짜 이뻐요. 이거. 영국 디자이너 분들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샀어요. 이번에 들으시고 또 경매. 경매? 알았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좀 노려보고 싶어요, 이 가방은. 멋지죠? 네. 특이하고. 반드시 이어폰이 있어요. 혜란님은 주로 뭐 들으세요? 음악, 영체 돈을 막 들어요. 요새 제일 좋아하시는 음악이, 가장 자주 들으시는 음악이? 박진영 아가의 와, 혜란님 립스틱 컬렉션. 립스틱은요, 거의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혜정 아가가 선물해준 거고. 와, 색깔이. 색깔이 장난. 네, 완전 도발적이야. 아니, 이야기는 내가 섹시한 줄 아나봐. 되게 야한 거 좋아하는 줄 아나봐. 천두지 하는데 이거 선물 가져왔더라고. 응?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효정 마스터가 어머님께서 와. 우리 민들레 아가가 해준. 야. 이거 요새 바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산 핑크. 오, 핑크색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혜란님. 나 핑크 좋아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내가 최애템으로 이게 안 지워지는 입술. 안 지워져요. 이거 바르면 하루 종일 못 하지. 아, 이게 저기 비싼 것도 아니네요. 토니모리 거네. 어, 이거 싸요. 되게 비싼 걸 줄 알았어. 에이, 이거 싼 거예요. 기울 그냥 립글로우죠. 그냥 보통 때 별로 안 바른 듯. 약을 챙겨야겠다.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하나씩 줄까? 우산비는 꼭 가져가요. 이거랑. 아니, 그니까 이거를 내가 일부러 사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들이 몸을 준 거라고 줬는데. 네, 우리 아가들이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주시죠, 혜란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지? 정말 뭔가 바리바리 챙기시네요, 혜란님. 바리바리 짐 싼다는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지금 내 택배를 갖고 왔어. 택배 갖고 왔어. 부츠를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 저. 아, 이번 구경 출장 컨셉은 완전 카멜색이네요. 왜 카멜색 선택했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방은. 영곰이랑 비슷한 색깔이라서 그런가? 영곰이! 포근하게! 포근하게! 포근하게, 그러니까. 사랑 주고 오라는 건가? 우리에게도 너무 아픈 마음 떠서? 다 됐어요, 이제. 끝! 짐 싸기 끝! 짐 싸기 끝! 이제 목욕하고 자면 돼. 회원님, 제가 먹을 거 사왔어요. 뭔데? 살벌이빵. 어, 우리 아기 살벌이빵 어디서 사왔어, 아가? 경주세요. 우리한테 주면 사랑을 안 해. 네, 여러분, 혜란님의 날씬한 몸매 비결은 주면 사양하지 않는 간식들. 행복하게 먹으면 사랑. 빠이빠이. 안녕, 잘 잡아. 네. 자, 이제 화장을 지우고. 화장 뭐 지울 것도 없어요. 팩트하니까. 어? 그냥 클렌징 티슈 하나로 지우세요? 너무 때밀이 터나, 진짜. 어? 그걸 언제 막, 이거 언제 했어? 시간이 없고 급하잖아요. 내가 생질이 급해. 여러분, 지금 혜란님이 터프하게 얼굴을 박박. 이제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이거 옷 벗는 거 찍으면 안 돼요. 지금 옷을 후딱 벗을 거예요. 아, 근데. 삐용, 삐용, 삐용. 짠! 머리를 쭉쭉 짜서 말리는 혜란님의 모습. 그럼 이렇게 안 말리냐? 어, 혜란님, 근데 이렇게 수건으로 머릿결을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비비면 머릿결이 상한대요. 그래? 네, 그래서 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야 된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자야 된다는 취침 모드로 가서 취침은 물론 안 하지만 연가촌들 얼른 해야 구경지부가 세요. 구경지부가 아, 장난 아니에요. 처음에 죽은 아픈 마음 천도한 데가 구경지부였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갔다가
이게 뭔가 완전 나 처음 경험했잖아. 연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제 연가 천도의 그 아픔의 나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아, 내일은 또 어떤 마음들이 올까요? 내 생각에 짐덩어리 열등의 아픔이 올 것 같아요. 피해자인데 엄청 가해할 수만 되면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어. 바로 에센스. 에센스. 오, 쾌남. 쾌남. 쾌남 타법 아니에요, 그거? 바로 크림을 투척. 크림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피부가 얇고 건성인 편이라.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 그래서 제가 머리에는 딱 한 가지 바르는 게 있어요. 헤어 에센스인가요? 머리 기름. 아, 기름? 동백기름이라고나 할까? 아, 진짜 동백기름이에요, 이거? 그 할머니들 쓰신다는 그 동백기름 아니죠? 허브 오일이에요. 아, 와, 이건 어떤 기능을 해요? 모르겠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의 그 지역장 아기가 스파를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스파를 하는데 발 스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탁기가 쫙 빠지고 너무 좋은데 이걸 파는 거야 그 아가들이. 저는 건성이고 머릿결이 얇으니까 잘 풀수수해요. 하나 사서 발랐는데 안 풀수수한 거야 진짜. 오. 그리고 이게 그냥 허브 오일이에요. 순도 높은. 샤워하고 이렇게 머리 감으면 꼭 발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진아기 남편이 요번에 맡기면 왔을 때 저번에 내가 아진아기한테 선물을 하나 줬거든. 네. 그냥 너무 슬퍼 보여서 너무 아파갖고 예쁜 아기들, 너무 아픈 아기들, 돈 없는 아기들 이거 하나씩 선물 주는데 줬더니 그 남편 아기가 고맙다고 자기 부인 선물 줬다고 세상에. 아이고 귀엽지? 핸드크림을 맞아. 사줬어. 근데 또 이런 거는 발라줘야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제가 써줘야 한번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 뭔지 모르지만. 아, 준현님 보고 계신가요? 준현님이 선물하신 핸드크림이니까 개봉. 어쨌든 정성 있으니까 손이 예뻐지겠죠. 자, 견과류. 우리 아기도 하나 먹을래요? 네. 견과류 어떤 걸 먹어요? 전 색깔별로 다요. 뭐야 하나. 전 그럼 분홍색. 분홍색? 네. 그냥 우리 분홍색 오늘 하나씩. 네. 요것도 제자 아기가 줄 건데 제가 아침 저녁 두 끼 먹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힐링 세션 뭐 하면은 딱 그 두 끼 외에는 별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요구르트 하고 요거를 먹어요. 꼭. 요새 견과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제까지는 다른 게. 새콤하네요. 그렇지만 내 취향은 아닌데. 헤라님의 견과류 먹방. 이래서 또 이빨을 닦아. 아니 나 필요한 것도 찍어요. 네. 양치질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 혜라님 원래 브이로그는 다 양치질 세면장에서 있어?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거 다 보여줘요. 진짜? 네. 그거 누가 봐? 많이 봐요. 왜? 그냥. 아, 혜라 나 먹방까지 이해했는데 나는 아직도 유튜버가 되려면 뭘 먹는 것 같아. 잘 이해를 못해. 입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찐 영체 잠옷인가요? 찐? 짜잔. 짜잔. 잠옷. 와.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와. 아가들이 밑에 있는 지금 그 아까 공교리 아가들 그 아까 그 헤라TV 했던 그 아가들 얘기하는 거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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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 좋습니다. 그 아가들이 맨날 여기 두 아가와 좋겠다. 아 귀여워. 이거 해운대 휴가 갔을 때 막 이게 던지면 풍선 터트리잖아. 네. 그래갖고 다 터트렸는데 이거 하나 줬어. 세상에 10개 터트렸는데 요만한 거 아니야? 이거는 주로 내가
내가 너무 아플 때 이렇게 꽉 이렇게 쳐. 오, 그럼 이거를 가지면 아픔이 엄청 아, 많이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염치 천도하면서 명상입니다. 혜라님 이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명상이죠. 명상이신가요? 명상인데 낮에 쌓였던 마음에는 아픈 마음 못, 처리가 안 된 게 저녁에 다 처리해. 밤에 잠 밤새도록. 그래서 거의 그걸 처리하는데 몸에 에너지가 도니까 계속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계속 마음 느끼는 편이고, 이제 조금 잘 때는 한 대여섯 시간 잘 때도 있어요. 몸이 많이 이제 개운하고 좋을 때. 오늘은 아마 내일 북경지구 가니까 좀 많이 청도하고 몸 치유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혜라님 오늘 밤도 그럼 오늘 밤도 아픈 마음들 많이 사랑 주세요. 오야, 난 잡니다. 우리 아가들 잘 자요. 바이바이.